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일단 뉴욕 증시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업 증가세가 굉장히 둔화가 돼가지고 좀 본조세를 보였다가 바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단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조에 대한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3대 시장은 모두 상승 마감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다우와 S&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고치를 경신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분야도 11개의 증권 분야 전부 다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재, 부동산 산업 등 이쪽 내 이런 분야들 전부 다 상승했고요. 단 이제 보면 온라인 쇼핑몰 부분에서는 약간 좀 하락한 모습 보여줬는데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그다음에 핑토도 같은 이런 그 쇼핑몰 쪽으로는 약간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일단 주말에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미국의 파이프라인, 그러니까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공격이 온 것인데요. 이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이 동부 쪽에 있는 그쪽 원유 파이프라인이 폐쇄가 되는 바람에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지금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이게 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 일단 에너지 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움직임이 좀 높아질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현재 더진 일자리 회복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로금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버블 역시 일단 지속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직까지 그 고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아직은 그 테이퍼링이나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 그래도 올리는 것, 실제로 올리는 것은 약간 시기상조일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일단 공매도가 더욱더 가열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들어오는 것은 약간 좀 딜레이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는 공매도가 더 가열차게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연준에서 일단 올 금주에 물가에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데 그 물가 지표에 상관없이 일단은 연준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또 이번에는 그 각 지역별로 있는 연준 이사님들이 계속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발표 과정이 거의 대부분이 아마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얘기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내 정치 증시는 일단은 미국의 증시보다는 앞으로는 이번 한 주는 중국이라든가 일본 쪽의 금융 정책 쪽에 아니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더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